전통성 이미지를 현대화 작업을 하는 김민수 작가입니다. 예전에는 전통성 이미지의 작업을 붉은색 바탕 위에 색가도, 모란도, 뭐 호작도 등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하였고요. 지금의 작업은 사신도나 무속화에 나오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만화, 영화, 뭐 그리고 캐릭터를 조합하여 부족 이미지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만화 속 주인공들, 뭐 짱구나 심슨, 슈퍼맨, 배트맨들도 등장하고 다양한 종교의 부처님, 예수님, 뭐 심지어는 뭐 인도의 다양한 신들, 각 나라의 신들 모습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 원래 그림이 부귀영화를 상징했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림 속에 다양한 주인공들을 그들만의 뭐 영화나 만화나 캐릭터 속에서 그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뭐 해결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림 속에 그걸 다 놓으면 미래와 과거 그리고 다 현재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부귀영화나 안녕 여러 가지 격사적 의미를 함께 한다는 의미로 부적처럼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색채학을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편이고요. 그리고 또 색채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어떤 색깔은 차분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은 좀 발랄하게 느껴진다든지 때로는 그 들어가는 이미지가 전통적이거나 약간 무속성이 강할 때는 약간 무속적 그 이미지에 맞게 색깔을 배합하였고요. 또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전통 오방색이 느껴지는 불, 물, 또 금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과 함께 내용과 색깔을 조합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벽지 같은 콜라보도 했었고요. 의류, 또 기타 패브릭이나 그리고 반스 운동화, 아트 버스 뭐 다양하게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에도 조금씩은 다 콜라보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아트토이는 아트토이 여러 회사들과 콜라보한 게 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평상시에는 보통은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제가 평면 뭐 입체 작업도 하고 하지만 평면 작업보다는 주로 입체나 설치 작업들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합니다. 제가 평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평면보다는 다른 영역 공간을 해석하는 다른 영역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려고 노력합니다. 보통 너무 디자인 같아, 정말 손으로 그렸냐, 인쇄가 아니냐, 본인이 그런 게 맞냐,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라이브 페인팅을 한다든지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네, 스케치 없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스케치가 없이 그리냐, 어떻게 그리냐 이런 말들이 많았고 정말 기존의 무속화나 전통 미나 속의 이미지들이 예전에 사용됐던 것처럼 지금도 생활 속에 스며들고 항상 뭐 어렵지 않고 너무 고루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상징하거나 벽사적 의미가 좀 가볍고 발랄하게 너무 무거운 건 요즘에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가볍고 발랄하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그냥 약간 한 번쯤 웃을 수 있는 기쁜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. 토탈아트를 항상 제가 말하는 게 토탈아트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뿐만 아니라 뭐 토이나 지금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지만 토이나 공간 아니면 인테리어나 뭐 다양한 영역에 콜라보를 해서 그 이미지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.